자, 교재 172페이지 확인. 그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보정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파일 이거 1,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10개 들어있어요. 이 안에 양쪽으로 넣으면 20장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과목별로 가볍게 이렇게 파일 하나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과목 다 해놓으면 찾기 힘들죠, 자료. 과목당 그 문방구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자, 172페이지 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먼저 칠판에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두 문제 중요하죠. 우리 그 공인중개사법에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전에 했던 확인 설명,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 잘못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이런 것을 가입을 해야 된다. 국민재산권보호, 국민경제이바지, 공공복리가 일맥상통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그래서 우리가 중개보수를 최대 0.9%까지 받는 것은 사실상은 여기에 위험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아니면 계약서 딸랑 한 장 적고 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몇백만 원씩이나 받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만약 잘못되면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손해배상 책임과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설정을 해야 된다고, 최소 금액을. 자,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은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인,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므로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말 없이 고의 또는 과실이기 때문에 모든 고의, 모든 과실 다 포함입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대한 과실은 민법에 한 번, 민사특별법에 한 번 딱 두 번 나옵니다. 민법에서는 착오로 인한 취소의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소할 수 없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인이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0년간 그 계약 연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요. 두 번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모든 과실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불문, 아무 말 없이 고의 과실이기 때문에 모든 고의, 모든 과실 다 손해배상해야 된다. 자, 이 세 가지를 원인으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통사고 나면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교통사고 뭐 이때까지 태어나서 두 번 나봤는데요. 한 세 번 났구나. 세 번 났는데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받지도 못했고 어릴 때 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도, 그래서 최근에 한 최근 10년 사이에 한 두 번 난 것 같아요. 두 번. 예, 그래서 정신적 손해 저는 뭐 한 100만 원 한 번 받고 150만 원 한 번 받고 이렇게 두 번 받네, 정신적 손해. 근데 제 친구는 300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합의하려면은 한 두 배 불러야 된대. 받고 싶은 금액이 두 배. 그래가지고 거의 최대가 한 300만 원 정도 해주고 통상 150에서 200 정도 해줘요. 일반 보험회사는. 근데 버스 공제조합이나 택시 공제조합 이런 데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안 해줘요. 어쨌든 결론은 자동차 사고는 나면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주는데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상은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주지 않는다. 재산상 손해만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 말입니다. 보험금으로 위자료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민법 751조에 의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가지고 개인재산 압류해서 받아갈 수는 있지만 보험금으로 받는 것은 재산상 손해만 받을 수 있다. 이 고의과실과
재산상 손해 발생 사유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지급 청구를 하는데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예, 청구할 때 말로만 손해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입증하는 서류가 말로만 손해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당사자 간에 손해를 입힌 사람과 손해 입은 사람 간에 합의서를 쓰거나 합의서가 있거나 근데 현실적으로 합의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합의해 줄 것 같으면 차라리 개인 돈 가지고 배상해 버리지 본금 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시험에는 합의서가 있거나 또는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주는데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재보정 설정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 보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구상권은 보증기관이 즉 보험회사가 또는 공제조합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실장 직원 잘못이라면 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종교집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만약에 코로나 발생하면 구상권 행사하겠다. 그 비용을 다 청구하겠다. 이 말이 구상권이라는 건 원래 네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자, 이런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협회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다가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셋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세 개 다 선택해도 되고 하나만 선택해도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90% 이상이 협회 공제 가입을 합니다. 근데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잖아요 보통. 근데 꼭 협회 회원에 하나요 공제 가입할 수 있다 X.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공제 가입해도 되고요 협회 회원이라도 공제 가입해도 되고 보험 가입해도 되고 이 셋 중에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세 개 다 가입해도 물론 되기는 된다. 현실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공탁은 3년간 폐업을 하거나 사망해도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프린트 46번에 11번에 있나요? 46번에 11번? 11번 맞아요? 11번, 12번도 있나요? 그 매수 신청들이? 12번? 11번, 12번 둘 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즉 사망을 해도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는 이유는 왜 3년이냐면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 때문에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탁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보정 설정 금액을 보면 보정 설정 금액은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법인의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이게 분사무소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개업공인회사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서울보증보험에 1억을 가입하면은 10만 3천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협회 공제는 19만 8천 원입니다. 1년에 공제료가. 제가 협회 공제만 가입해보고 서울보증보험은 가입 안 해봐가지고 정확한 보험료는 몰라요. 근데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10만 3천 원 정도 한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비싼 거 19만 8천 원짜리 가입했었어요. 1년에 소멸성입니다. 무조건 사고 안 나도 또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럼 사고 나면 구상권 행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협회 공제나 서울보증보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공탁하려면 1억을 맡겨야 돼,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그런데 보험 가입하면 보험료 1년에 10만 3천 원만 내면 된다고요. 1억짜리 1억 이자 가지고도 보험 가입할 수 있겠죠, 이자만 해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또 그렇다고 1억 현금 맡겨놓으면 3년 안에 회수도 안 되잖아요. 사망을 하거나 폐업해도. 그래서 공탁하는 사람은 이론적으로만 있을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공탁을 하는 경우는. 자, 보정 설정 금액을 봤고요.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입니다. 보정 설정 시기는 우리 프린터 56번에 보면 있습니다. 56번에 처음에 보증 가입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또는 등록증 교부 전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등록 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 통지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 못 한다고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가입하면 일반 국민들은 불체의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무자격자가 가입해놓고 나는 비록 자격증은 없지만 서울보증보험에서 다 책임지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하면 불체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개업공인회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분사무소나,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의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 미리 가입을 합니다. 미리 가입해도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다. 즉, 1년짜리인데 보험이 상품이 1년부터 5년짜리가 나와 있어요. 현재 시중에. 우리 생명보험도 보면 뭐 10년 납, 20년 납, 정기 납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1년짜리부터 5년짜리 상품이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부 거의 100% 1년짜리 가입합니다. 왜냐면 5년짜리 가입했다가 중간에 1년 만에 폐업해도 4년분 그 보험료는 해약환급금을 준다고요. 생명보험 들었다가 해약하면 거의 돈안 나오죠. 마찬가지 우리 이것도 해약하면 돈이 거의 안 나오니까 굳이 5년짜리 할 필요 없다. 처음부터. 그래서 1년짜리 가입했는데, 1년짜리 서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중간에 협회 공제로 바꾸려면 새로운 보증을 먼저 가입하고 종전 보증을 해지하면 미경과 보험료는 돌려줍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시험에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만기 끝나야 협회 공제로 바꿀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꼭 만기 안 끝나도 우리 자동차 중간에 팔아버리면 또 새로운 보험으로 바꿔도 되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 만기 끝났을 때는 만료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시험에 만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하면 된다. 15일 이내 가입하면 된다. 다 X입니다. 만료일까지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만기 끝나는 날까지. 자동차 보험은 끝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12시간인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요. 가입하고 나면. 근데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지금 56분에 프린트 있죠?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며칠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인데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입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보호 공제료 협회 공제료가 19만 8천원 내고 가입을 했는데 만약에 5천만원 손해배상을 했으면 9만 9천원 내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다시 19만 8천원 내고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다시 가입도 이거 구상 이거 토해내지 않는 한 다시 구상권 행 5천만 원 손해배상 한 걸 구상권 행사해 가지고 다시 토해내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가입하려면은 공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한번 당하고 나면은 거의 중개 못 해요. 왜냐면 가입을 안 받아준다고 보험을 다시 이게 5천만 원 내놔야 된다고요.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협회에서 했으면 협회에 5천만 원 줘야 다시 가입을 시켜준다고요. 구상권 행사를 당해줘야 구상권 행사 안 당하면 가입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공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입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거의 1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한 달에 거의 10건씩 하면 1년에 100건을 할 텐데 10만 명이 100건을 하면 얼마입니까? 그 수없이 10만 명, 뭐 100만,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몇 천만 건 중에서 실제 손해배상 나간 거는 거의 100건도 안 돼요. 한 60억 정도 나갔어요. 만약에 그렇게 손해배상 나가면 교육공개에서는 거의 이제 다시는 중개업하기 힘들어요. 안 그러면 이게 구상권 행사 당해가지고 다 토해내야 된다고 협회가 물어준 거, 의뢰인한테 물어준 거. 자, 그래서 다시 가입해야 된다는 말은 만약에 구상권 행사 5천만 원을 다 물어주더라도 결국 19만 8천 원 내고 다시 가입해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 공탁이면 공탁을 현금을 1억을 맡겨놨는데 5천만 원 손해배상했으면 부족한 5천만 원만 더 갖다 맡기면 되지 또 새로 1억을 현금을 갖다 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 구애 때 20년 전에 이렇게 보험이나 공제는 부조건을 보존하고 공탁은 다시 가입해야 된다. X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1997년도 23년 전에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보고 그러면 다 했고요. 그 교과서를 보고 보충을 하면, 안한걸 보충을 하면 지금 다 했고, 거기 9번, 10번을 안 했습니다. 9번, 10번. 181페이지 9번, 10번.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인데요. 양가로 9번, 설명. 설명해야 되는 게 동그라미 1번, 보장 금액.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동그라미 3번, 보증기관의 소재지, 보장기관이 있는데, 이세 가지, 이게 소재지, 보증기관의 소재지, 요거는, 자, 그러면 설명해야 될 사항 보겠습니다. 설명사항. 설명사항은 첫 번째 보장금액 설명해야 됩니다. 보장금액. 보장금액이 보험금이죠. 보험금은 설명을 해야 되지만 보험료는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제가 협회 공제료 19만 8천 원 내놨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되고요. 제가 만약 손해 입히면 1억까지는 협회 공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보장금액, 보험금을 설명해야 되는 거지 보험료, 공제료를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금액을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인데요. 공탁기관 및그 소재지입니다. 및그 소재지. 공탁기관 및그 소재지니까 요거는 공탁기관만 소재지 설명하면 돼요. 즉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의 공제의 경우에는 소재지 설명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 서울보증보험 제주도에서 가입했던 서울에서 가입했던 다 보험금을 주죠. 아무 데나 가면 공제도 마찬가지. 서울 협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공제 가입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근데 공탁은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했다. 그 소재지를 알려줘야 된다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해놨는데 부산지방법원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안 주죠? 그래서 공탁기관만 소재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장. 근데 이게 소재지,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조금 해석상 약간 그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근데 이거는 해석상 소재지는 공탁기관만 설명하면 되고요. 보장기간. 보장기간이 제가 아까 1년짜리부터 5년짜리까지 상품이 있다고 했죠?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거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반했을 때 양가로 10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했을 때 제재 첫 번째 보정 미설정. 보정 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금액, 보장금액 등 미설명, 설명하지 않는 경우, 설명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보증관계증서, 보증관계증서 미교부입니다. 교부하지 않는 경우, 미교부. 보정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 임등치, 상등치 같은 말이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할 수도 있고요. 안 하면 또한 이게 무슨 사유냐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에 보면 임의적 취소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취소를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임의적 취소 한 번 걸리면 업무정지합니다. 최근 1년에 두 번 이상 걸리면 등록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만은 반대로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등록 취소해버리면 업무정지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81페이지 지금 맨 밑에 동그라미 1, 2, 3 번 했습니다. 자, 다음은 182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입니다. 자,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를 보면 이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는 몇 번에 있습니까? 16번. 16번에 맨 밑에 있네요. 16번에 맨 밑에 있는 거 요걸 정리해야 되고요. 182페이지. 자, 법 제31조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업 공개사는 밑줄 치시고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세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시라고요. 계약 성립될 때까지 하면 X입니다. 이행이 완료된다면 하면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넘겨받는 걸 말하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뭐라고 부른다? 계약금 등,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계약금 등을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 16번에 맨 밑에 계약금 등,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있는데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입니다. 권고제. 자, 권고사항은 따르지 않아도 처벌규정은 없죠. 지금 권고하고 있다. 강력하게 뭐 2주간 앞으로 외출을 권고한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어제 외출해보니까 사람들 평소보다 더 많더라고. 그래가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너무 얘기도 많았어요. 안 다녀봤어요. 하도 와이프가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해서 나갔더니만 뭐 호수 있는데 이런 데 갔더만 사람이 평소보다 더 많고 차댈 때도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뭐 많이 온다더라고 밖에. 아마 답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죠. 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 모든 동물이 다 사회적 동물은 아니죠. 사자도 사회적 동물더라고. 그런데 호랑이는 사회적 동물? 아니 호랑이는 혼자 살아가면서 그냥 혼자 자기 먹을 것만 하고 살아요. 근데 사람도 이게 사회적 동물이라서 그래서 교도소 독방에 혼자 갖다 놓으면은 우울증 생겨가지고 죽는다고요. 가만 내버려 두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독방에 수감 안 하고 다 여러 명이 같이 있도록 해줘요.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이제 범틀만 독방에 수용하죠. 범틀들 장관이나 뭐 대통령 이런 전직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독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권고 제도는 안 지켜도 처벌 규정이 없다. 권고할 수 있는 겁니다. 처벌 규정 없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 조금 전에 봤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했습니다. 매도인이 있고 파는 사람을 매도인,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을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매수인은 샀으면 매매대금,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쌍무계약이고요. 쌍무계약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업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잔금 치르면서 등기 서류 받고 뭐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런 등기 서류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있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동시행이다 아니다. 현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동시행이 아닙니다. 선이행입니다. 매수인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동시행이라고 하면은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순간 잔금 치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서류만 받고 돈을 주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가짜 서류여 가지고 등기를 못 넘겨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잔금도 계약금 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도 들어간다. 잔금은 동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만약 이게 동시행이라면 잔금은 동시행해야 되지 예치하면 안 되죠. 동시행하라고 돼 있으니까 동시행이 아니니까 예치를 한다고요. 어디다 예치하냐면 공신력 있는 예치기관. 예치기관이라는 말은 맡겨놓는 기관이다 이 말이죠. 어디다 맡겨놓느냐 하면 금융기관.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는 협회입니다. 한국공개사협회. 그 다음에 신탁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우리 프린트 16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죠?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또 이런 것은 사실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자, 예치 명의자가 있는데 예치 명의자는 누가 있느냐 하면 개업공개사 개공은 신체보전.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자기 몸을 보전해야 된다. 7명입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우리 프린트 그 16번 맨 밑에 예치 명의자 있죠.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그 다음에 계약이행관리전문회사입니다. 에스크로우 업자라고 하는데요. 이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시험에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예치기관도 뭐 법원에다가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다음에 신탁업자 이 세 명은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입니다. 즉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 금융기관도 포함된다고 보면
은행법에 의한 은행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이 세 명은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 기관이다. 근데 개업 공개사 이게 기분 참 나빠요.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는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사실상 예치 못 하게 해 놨어요. 또 더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인데 미국에는 이 에스크로우 제도가 있는데 이거와 비슷한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이걸 예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니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계약하면서 이런 걸 안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이론적으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어렵다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는 이런 에스크로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는 거래가 안 된대요. 불안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등기 수리만 받고 돈 잘 주고 있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대한 민족이에요. 그렇게 사기를 별로 안 치고 사재기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 전부 지금 호주, 뭐 미국 이런 데 다 머리 짓듣고 막 그거 하나 휴지 하나 살라고 서로 싸우고 난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은 있지만 뭐 그 사재기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을 기억해야 되는데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 개업 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돼요. 이게 결정적이라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맞는 사람 취지는 개업 공개사는 사기꾼이니까 돈 찾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돈 찾아가면 또 그만큼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를 가입해야 된다고. 그러면 위험 보험료가 들어가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하면 보험료 안 들어가는데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예치하려면 또 보증보험 공제 공탁 가입해야 된다고. 그럼 보험료 누가 내냐고요. 보험료는 매수 임차의뢰인이 부담해요. 그 비용은 그게 뭐 몇 프로 0. 몇 퍼센트 들어가는데 보험료는 그 암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몇 퍼센트인지 알 필요는 없죠. 그럼 개업공개사가 괜히 자기 이름으로 예치하게 해가지고 돈 보험료 더 내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있을 뿐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예치하는 경우도 없지만 또 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 명의로는 예치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왜? 보험이나 보험료나 공제를 또 더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등기 넘겨받기 전에는 절대로 미리 매도인이 받을 수 없는지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도 이걸 받아가지고 반환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 계약금 받아가지고 다른 데 또 계약금을 거래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 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금융기관의 직업 보증서가 있거나 또는 서울 보증보험회사의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수령해가지고 매도인이 이중매매 등을 해가지고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면 그때는 보증을 쓴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게 여기 칠판에 있는 데서 나옵니다.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예치 권고 제도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예치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누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업 공개사가 의뢰인에게 권고할 수 있고 예치하고 안 하고 이 결정은 의뢰인, 거래 당사자가 결정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예치할 때 예치기관 3명, 예치 명의자 7명, 반환 보증서 발행기관 2명을 기억해야 되고 금융기관은 세 군데 다 해당됩니다. 금융기관, 은행도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보면. 그 다음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서울보증보험회사고요. 예치명의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입니다. 지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우리나라에 30개도 넘어요. 그러나 서울보증보험 딱 하나밖에 없죠. 보증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흥국생명, 교보생명 이런 거 많잖아요. 미래에셋생명.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에스크로 제도와 유사한 비슷한 제도 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또 보면 186페이지 문제를 보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2번에 보니까 예치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예치 명의자, 개공은 신체 보전 7명인데요.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뭐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이런 거 X죠. 개공은 신체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번 문제 볼까요?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네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했는데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개공은 신체보전 개공할 때 공이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죠.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의 명의로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1번은.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187페이지. 자, 187페이지 133조 1항 개업공개사 등, 등자 동그라미하고 등은 다음 각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호까지 있고요. 2항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항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 어느 하나 의 방법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네모하십시오. 누구든지 금지행위는 누구든지도 있고 개업공개사 등도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는 11번 11번에 있습니다. 11번 11번에 있습니다. 11번 11번 프린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시험에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금지행위가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죠. 해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일단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등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게 9개가 있고요. 누구든지 해당되는 게 1개가 또 있죠. 일단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프린트 11번 보시면 있습니다. 11번 첫 번째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매매업이 안 되고 매매 중개업을 해야 된다고요. 개업공개사는 남을 소개하는 걸 업으로 해야지 직접 집장사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안 된다. 매매업은 안 되지만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가능합니다.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해도 금지행 X 이 말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임대업은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주면 임대업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임대업 하면서 중개업 해도 돼요. 근데 매매업 하면서 중개업은 안 돼요. 임대업은 가능해요. 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등록 업자,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밑줄 치세요.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입니다. 모르고 하는 거는 금지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민법에서 알면서니 모르면 알면 악이 모르면서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알면 다친다 하는 말이 맞죠. 알면 악이기 때문에 다치니까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걸 알면 골치 아프다고 알면서도 했다면 금쟁이가 될 수 있다. 이게 아는 게 전혀 저도 소송을 해보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게 오히려 불리하더라고 저한테. 차라리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몰라서 당했다 하면 판사가 불쌍하다 생각하고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는데 저도 소송해보니까 저 부동산학 박사고 부동산인데 나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불리하더라고요. 다 알고도 악이라고 보는 게 선의로 보는 게 아니고 판사가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라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와 알면서, 그러니까 너 무등록 중개업자 이런 거 물을 필요 없겠죠. 그냥 명함 받았으면 그냥 의뢰받았으면 되는데 괜히 무등록자지 이런 거 알고 했으면 금쟁이라고요. 모르고 그냥 의뢰받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초과 징수 안 됩니다. 실비 초과 징수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중개 보수로 바꿔줬는데도 지금 인터넷에 보면 중개 수수료 이런 말 쓰지 말라고 2014년도에 개업공개사의 품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바꿨는데도 수수료 이러면 천박하게 장사꾼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보수 변호사 수수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변호사 보수 이런 말 하죠. 수임료. 그래서 우리도 개업공개사의 품격을 높여주려고 보수로 바꿔줬다고요. 그럼 좀 스스로 비하해서 수수료 이런 말 쓰지 말라고요. 중개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보수 외에 실비 받아도 됩니다. 실비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잖아요. 차비 숙박비 들어간 거 있으면 받아도 됩니다. 그런 보수나 실비 빼고 다른 거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던 게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받았다, 자동차를 한 대 받았다, 금 한 양을 중개보수 외에 고생했다고 받으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여 마지못해 일을 수행하였다. 전부 X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받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공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저촉되므로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정중하게 거절해야 되고 현업에서는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받고 봐야 되겠죠. 예.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처음엔 좀 무섭던데 자꾸 하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엔 지금 뭐 코로나 한 명만 돼도 막 깜짝 놀래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뭐 지금 다른 나라에서 죽는 사람이 몇 하루에 몇백 명씩 죽으니까 이제 눈도 깜짝 안 해요. 한 명 걸렸다고 해봐야. 그게 이게 타성이 무서워요.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과해서 안 받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영수증 달라 이렇게 하면 받으면 안 되죠. 영수증 달라 해가지고 바로 그런 게 있었어요. 할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보여줘야 된다. 영수증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초과해서 받은 거 가지고 바로 등록관청에 가서 민원 제기해가지고 합의금까지 뜯어냈어요. 그건 합의금 받아도 됩니다. 합의금 받고 합의해줘도 불법 아니에요. 맞아가지고 누가 때려서 맞아가지고 합의금 받아도 되죠. 합의금 받는 거 불법이 아니에요. 저도 합의금 받고 합의해줘 봤어요. 예, 합의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괜히 영수증 달라 이런 거는 초과해서 영수증 끊어주면 안 되겠죠. 뭐 아니면 컨설팅 영수증 이런 걸로 차라리 끊어주든지. 근데 컨설팅으로 끊어줬다 해서 무조건 처벌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진짜 컨설팅을 해줬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명목만 컨설팅 영수증 이렇게 끊어줬다 하더라도 실제 컨설팅 안 해줬다면 처벌 받는다는 게 판례예요. 미리 계약도 하기 전에 따블로 주겠다, 따블로 주겠다, 중개보수는 복비는 이런 말 한 사람은 거의 잘 안 줘요. 현실적으로 계약 성립되고 나면 딴소리예요. 그러니까 미리 많이 준다는 건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저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8억만 받아주면 3천만 원 줄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8억 5천만 원에 팔아줬어요. 제주도에 있는 땅, 친구 고등학교 친구 거. 그럼 8억만 받아주면 3천만 원 준다 했으니까 8억 5천 받았으니까 8천만 원 받을 줄 알고 세계 여행이나 일주일이나 하고 올까, 세계 여행이나 다녀올까 이렇게 미리 어디 쓸 건지 다 정해놨는데 못 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한 푼도. 그러니까 받아봐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왜 못 주겠냐면 너무 쉽게 계약을 해버려서 그래요. 그냥 바로 계약서 쓰러오라 내놓자마자 이러니까 한 10억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싸게 내는 것 같다. 그래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을 해야 돼. 어린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자꾸 깎아달라는데 지금 죽겠다. 내가 저희도 몇 번 갔다 오고 돈만 들어가고 지금 하진 않고 고래 아파 죽겠다. 진짜 3천만 원 주는 거 맞냐. 아 이게 진짜 못 해먹겠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작업을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계약서 쓰러오라 이러니까 너무 싸게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5천만 원짜리 친구 땅 팔아주고도 500만 원 달라고 했어요. 이제 10% 시골에 있는 땅 거의 살 사람 없다고 생각했는데 팔아달라더라고요. 없다. 그 팔아달라는데 그 살 사람 없다 하고 아예 안 받았어. 접수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또 왔더라고. 일단 어때도 그래도 한번
지금 친구 빚쟁이가 지금 다 압류해가지고 지금 날라가게 생겼다. 얼마라도 받고 팔게 좀 소개해달라. 그럼 10% 줘야 되는데 그래도 하려니까 뭐 달라는 거 다 주겠다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 팔고 500만 원 달라니까 조금만 깎자 해가지고 300만 원 받았어요. 8억짜리 받고도 300 받고 5천만짜리 팔고도 300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전 정지 작업을 좀 해야 된다고. 힘들다는 거, 이거 또 살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 하려면 내 그 돈도 안 되는데 몇 번 왔다 갔다 지금 돈 만들고 할 짓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순수하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 현업에서는. 저도 현업에 별로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영혼이 순수해가지고 좀 잔머리 굴리는 걸 잘해야 돈을 많이 버는데. 자, 어쨌든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떤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된다. 그 보수 외에 컨설팅 수수료는 받아도 된다. 분양 대행하고 받는 것은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법인이 겸업하고 받는 것은 중개보수가 아니라서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또 중개 대상물이 아닌 중개보수가 아닌 거, 예를 들면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것은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초과 약정해도 줄 필요 없고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예.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현금화하지도 못했습니다. 옛날에 가계수표 부도 많이 났어요. 그래도 위반이다.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받았기 때문에 받기로 약속만 한 것은 위반이 아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 거짓된 은행인지 청약 유인인지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묻지도 않는데 다 말해버리면 계약이 안 되더라고. 저도 오자마자 이 다가구 불법 건축물입니다. 위법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인 설명하면서 설명 잘한다고. 아이 듣지도 않고 나가더라고. 어디 가시는데 좀 듣고 가세요 하니까 나는 불법 볼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고 가버리더라고요.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맨 마지막에 계약서 쓰기 전에 바로 직전에 설명했어야 되는데 미리 불법이다 이거부터 말하니까 듣지도 않더라고요. 아예. 왜냐면 불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불법은 불법이라도 예를 들어서 방을 여러 개 대수선해가지고 방이 많으면 월세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시라고요. 어쨌든 이 저는 암기를 매무수거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매무수거 네 개 위반하면 이건 중요하니까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가 뭔지는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 상환 사채,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철거민 증서, 청약 통장 이런 겁니다.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보금 통장 이런 게 해당되고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상 관리 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안 됩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방대리 안 됩니다. 쌍방대리. 직접 거래는 의뢰인하고 단 한 번만 해도 금쟁입니다. 그런데 매매업은 한 번만 하면 매매업이 아닙니다. 직업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매매업은 불특정 다수와 집장사를 하는 거고요. 의뢰인한테는 내가 임대업은 해도 되지만 임대업을 하면서 내 방을 세입 그 의뢰인한테 세를 놓는 것은 직접 거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세를 놔야 된다고,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중개보수 주고 내놔가지고 세를 놔야 된다고. 내 거는 왜 그렇게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직접 거래를 허용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개업공개사를 사기꾼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기친다는 얘기, 자기 거 직접 거래하면 자기 거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살 때는 싸게 사고 이렇게 할까봐 직접, 그렇게 해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까봐 직접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만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다. 쌍방대리, 민법에서는 쌍방대리 돼요 안 돼요? 쌍방대리
원칙 안 되고 예외적으로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은 예외 없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쌍방대리하게 하면 매도인 매매계약서를 직접 개업공인중개사 혼자서 적어버리면 또 이 쌍방대리를 양쪽을 다 중개하는 걸 생각하더라고. 그 양쪽을 다 중개하는 거는 일방 그는 단독 중개입니다. 단독 중개 혼자 중개하는 거고요. 쌍방대리라는 거는 의뢰인들은 안 나오고 개업공인중개사 혼자서 계약서 적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금액을 높게 적을 수도 있고 낮게 적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명이 피해를 본다고요. 의뢰인 중에서 돈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계약서를 적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쌍방대리 절대 안 됩니다. 의뢰인이 동의해도 안 됩니다. 의뢰인들이 간곡하게 쌍방대리를 요청해서 마지못해 일을 수락했다 안 됩니다. 투기조장 안 됩니다.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입니다. 투기조장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 일곱 개가 원래 있던 거고요. 올해 신설된 게 우리 프린터 11번에 보면 8번, 9번이 신설됐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다음에 9번에 보면은 구성은 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이게 뭐냐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뭐냐면 그 가격 담합하는 행위가 많이 있어요. 그 매도레인하고 짜고 우리 집도 얼마 이상 올려달라 매물 이렇게 해가지고 매물 높게 올려가지고 거래 성사시켜버리면 그게 거래 사례가 돼버리죠. 한 번만 거래해버리면 그것은 누구든지 그게 1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아파트 분유회라든지 입주자 대표회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거 있잖아요. 입주자 카페 있더라고. 저도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분양금 팔고 나니까 입주자 카페 강퇴당했더라고. 보니까 딱 입주자들끼리 담합해가지고 제가 다 팔고 나니까 지금 올라갔다더라고. 제가 팔고 난 아파트도 담합해가지고 벌써 얼마 밑으로 내놓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자동적으로 그게 시세가 형성되더라고요. 그렇게 가격 담합하는 행위를 하는 건데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고요. 누구든지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되겠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주로 이거는 가격을 높게 올리는 거예요. 매물을 높게 정보망이나 신문에 광고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시세가 5억밖에 안 하는데 이게 8억에 좀 올려달라 그러면 1억 주겠다 8억에 팔아주면 예를 들면 그래도 2억 남잖아요. 만약에 5억인데 시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데 단 누구든지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고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이 금지 행위입니다. 지금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 공동중개 제한 이거는 뭐냐면 왕따시키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 지금 현업에서 우리 개업공개사들은 회원업소, 비회원업소가 있습니다. 친목회를 만들어가지고 개업공개사들끼리 회원업소, 비회원업소가 지금은 회원업소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비회원업소를 못 보게 막는 거 이건. 또는 제가 근무하던 친목회에는 비회원업소하고 눈만 마주쳐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 친목회 회칙이. 근데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비회원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악수까지 했어요. 근데 친목회 회장이 딱 그걸 봤어요. 악수하는 걸. 그 벌금 50만 원 내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쳤냐 네가 판사냐 뭔 지금 뭐 헛소리하냐 이랬더만 저 인간도 왕따시키라 해가지고 그래서 폐업했어요. 왕따되면 아예 저하고는 아무도 공동중개를 안 하려고 그래요. 물건 있냐 물어보면 예 사장님 바쁩니다 하고 끊어버려요. 그 나중에 보니까 물건 있긴 있는데 지금 당신하고는 공동중개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 왕따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도 왕따 당해서 제가 시골에 있다 도시 가니까 촌놈이라고 완전 왕따시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회사 가서도 또 왕따 당했어. 회사 내가 IMF 때 대기발령 나니까 지금 직위 해제가 일반 회사는 대기발령이죠. 그만두라고 하는데 안 그만뒀더니만
대기 발령이더라고. 아무도 책상도 치고 없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 아무도. 혼자 멍 때리고 이거 있으니까 그냥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 한 달 월급도 줄 테니까 나오지 말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어쩔 수 없이 IMF 때 1998년도 제가 10년 회사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전 세 번이나 왕따를 됐어요. 근데 또 중개업소에 가서 또 왕따 됐어. 또 친목회장한테 적발돼가지고 또 왕따 돼가지고 아무도 공동중개 안 하려니까 이게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폐업했어요. 이게, 그럼 이걸 왕따 시킨 사람 고발해가지고 처벌받게 만들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또 거기서 또 왕따 되겠죠. 다시는 공동중개 아무도 전부 다 전화하면 실실 피해고 물건 없다 하고 이래버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 왕따 시켜가지고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따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회원업소를 권리금 많이 주고 인수해야 된다고요. 내 건물이 있다고 비어있는 자리에 그냥 차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그래요. 지금 굉장히 왕따 시키는 게 심해요. 자, 이게 3년 이하 입증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 아홉 개는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라 누구든지 11번에 있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때까지는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었지 아파트 커뮤니티 분유회 이런 데는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생겼다고요. 분유회 같은 데서도 담합해가지고 왕따시켜가지고 개업공개사 이용하지 말자. 우리 저거는 말 안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업무를 방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생기고 나니까 지금 아파트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더 이제 철저하게 그 혹시나 외부 사람들이 볼까봐 이제 철저하게 제한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바로 팔고 나니까 강제 탈퇴, 강퇴돼가지고 아예 접근 금지됐더라고.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시세가 얼마나 올랐느냐. 저는 손해보고 팔았는데 보려고 하니까 다 막아버렸더라고요. 지금 부동산에서 계속 문자 와요. 안 팔았으면 지금 혹시 팔아라고.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는 이야기. 그걸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 올라갔냐 물어보니까 뭐 그 동호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몇 동인지 불러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냥 안 팔아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지금 팔고 없는데 이미 저는 손해보고 팔았는데. 자,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면 1번부터 9번까지를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면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자는 행정 처분 대상은 아니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처하지만 등록 취소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분유회가 뭐 등록을 한 거는 아니니까 징역 벌금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금 그래서 그 경기도나 서울에는 보면 특사경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사법경찰관 해가지고 경찰은 아닌데 특사경 아마 부동산 특사경 치보면 나올 거예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단속하러 지금 다니고 많이 적발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주춤하고 지금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값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지금 일반 학자들은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어요. 순수하게 학자들은. 근데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은 그건 순수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컨설팅 해주고 돈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래도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지금 그 187페이지 25회 때부터 30회 때까지 그 해마다 출제됐다 이 말이에요. 금쟁이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187페이지 거기 2항 중간에 2항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걸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안하거나 제안을 유도하는 행위. 아파트 앞에 있는데 말 안 듣고 우리 또 비싸게 올리라고 했는데 말 안 들으면 저 중개업소는 이용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번 개업공개사 등에게 중개사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1억도 높게 올려주면 1000만원 줄게, 2000만원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아파트가 심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가 주상복합이나 아파트가 미래가치는 단독주택 때보다 훨씬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타워팰리스가 용적률이 1000%입니다. 그러면 50평짜리 그 주상복합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땅 집은 5평밖에 안 돼요. 언젠가는 다시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럼 땅 지분은 나중에 재건축할 때는 토지 지분만 가지고 가격을 결정이 되거든요. 건물은 다 멸실되니까. 그러면 내재 가치는 별로 없는 편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담합을 해가지고 오히려 아파트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고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에 오히려 주상복합이 아파트보다는 주상복합이 훨씬 더 용적률 높으니까 더 고평가되어 있겠죠. 그 주상복합은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해야 될 상품은 아닙니다. 그건 단기로 빨리 빠져나와야 돼. 빨리 비싸게 차익 실현하고. 여러분들도 빨리 차익을 실현했으면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6월 말까지 팔면 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조정지역에서 중과세 10%, 2주택이면 10%, 3주택 이상이면 20% 중과세 하는 것도 배제하고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해 주거든요. 6월 말까지 팔면. 그럼 빨리 네? 그러니까 물론 10년 그런 조건을 갖췄 10년 이상 보유했던 행 경우 그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6월 5월 말 안에 파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재산세 종부세도 안 내잖아요. 6월 1일 날 재산세 종부세 기준일이니까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재산세 종부세 다 내야 되죠. 종합부동산세. 5월 말까지 파는 게 좋다고요. 이왕 팔려면. 지금 퇴로를 열어놓고 그래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팔 사람은 빨리 지금 팔아라는 이야기죠. 그럼 빨리 팔게 되면 매물이 많이 나오면 이제 정부로서는 또 시세가 내려갈 걸로 보는 거예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수요가 수에 비해서. 근데 지금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런 분들이 끝까지 버티라. 버티면 또 정권 바뀌면 아마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약간 이제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 제 친구도 지금 뭐 서울에 집 5개 가지고 있다고 자랑시키더라고. 근데 5개가 다 자기 돈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대출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나왔다고 죽일 놈하고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 집값은 7억 올랐는데 다 합하면 재산세가 뭐 500만 원 나왔다고, 아, 종부세 500만 원 나왔다고 죽일 놈 이렇게. 그럼 몇 억 올란 거는 생각 안 하고 다 누구든지 나를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양도소득세 옛날에 내려고 하니까 아깝더라고. 다 모든 건 자기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세법을 잘 알아야 돼요. 현업에 나가면 세법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자, 204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이건 시험에 반드시 검정이 나오고 쉬었다가 205페이지 보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